처방복 없는 년이 무슨 자식복을 기대하겠는가. 남편의 손에 쓰는 책이 떠나지 않았어. 남편은 참으로 잘난 사람이었지.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해서 유식했고 어딜 가나 눈에 확 들어오는 훤칠한 미남이었어. 하지만 그런 남편의 그 잘남이 내 인생을 이토록 불행하게 할 거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지. 눈꽃놀이 지은이 김창애. 채 달궈지지 않은 아궁이 속으로 스멀스멀 불길이 기어들어간다. 불살개로 솔가리를 긁어 모아놓은 부엌이 일시에 환해짐을 느낀다. 그름에 도배를 한 5척짜리 전구가 나뭇가시를 뼈대삼아 흙으로 을기슬기 지어진 부엌 천장에서 그네를 뛰고 있었다. 세상은 참으로 좋아졌다고 노파는 중을 그렸다. 이런 산 속에 그것도 다 쓰러져가는 이 오두막 같은 집 한 채를 보고 전봇대를 세우고 전기를 보내주는 세상에 살 수 있으니 언감생심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그것도 세상에서 한 걸음 비껴서서 살아온 스스로 비껴섰다기보다는 밀려났다고 해야 맞는 말이다. 쓰레기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하는 자신들을 위해서 말이다. 형편만 허락된다면 도시에서 쓰는 것, 냉장고며 세탁기, 거기다 텔레비전까지 무엇인들 쓸 수 없겠나. 잠시 노파는 그런 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선반에는 두 식구가 쓰는 그릇들이 얌전히 엎어 놓여 있었다. 영감이 살았을 때 산에서 나무를 베어와 톱으로 켜고 말려서 그렸던 선반이 이제 가장자리가 움푹 패일 만큼 썩어버렸다. 흙으로 만들어진 부뚜막에서는 아궁이 속으로 미쳐 들어가지 못한 솔가리 연기가 풀풀 새어나고 있었다. 노파는 장작개비 서너 개를 아궁이 속으로 던져 넣었다. 그 갑작스런 출현에 놀란 불길이 잠시 주춤했지만 그것도 잠깐 어느새 솔가리에서 장작개비로 옮겨 붙여진 불이 기세좋게 무엇이라도 다 태울 듯 타오르고 있었다. 노파의 시린 무릎에 훅 하고 더운 기운이 감싸지며 찜질하는 느낌이 전해져 왔다. 노파는 그 따스함이 참 좋았다. 산속의 밤은 가마솥 아궁이에서 타닥거리며 타오르는 인걸불과 자지를 지는 노파의 가래끓음으로 시작되었다. 초저녁에 지펴놓은 군불이 한밤중에는 윗목의 걸레가 얼어버릴 만큼 금방 식어버리지만 그나마도 노파나 딸에게는 월동을 위한 최선의 준비였다. 아랫목의 온도와는 상관없이 문풍지를 떨게 하는 겨울바람은 밤새 노파를 시달리게 하곤 했다. 점심때 먹다 밀쳐두었던 식은 밥을 저녁 끼니로 때운 딸녀는 벌써 잠이 들었는지 기척이 없다. 어차피 밤인지 낮인지 구별하지 않고 살 수밖에 없는 산속의 겨울이다. 찾아올 이도 없고 찾아났을 일도 드문 겨울에는 그냥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엎드려 있는 것이 가장 겨울을 잘 나는 방법이라는 것을 노파는 이미 몸으로 체득하고 있었다. 굳이 어떤 규칙을 정하지 않아도 그렇게 시간은 흘러간다. 삶이 사라지는 것이다. 산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이것이다 라고 정한다면 노파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기에 노파처럼 또는 딸년처럼 살아가는 것이니까 혹 누가 알겠는가. 노파의 이런 삶을 꿈꾸는 이가 있을는지도. 딸년은 제 어미가 군부를 넣은 밥을 하건 도통 관심이 없다. 그것뿐 아니라 딸년은 도대체 이 세상 그 무엇에도 관심이 없는 듯 보인다. 어쩌면 관심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건지도 모른다고 노파는 짐작할 뿐이다.
어미로서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미는 딸년의 그런 무기력함이 영 부활을 치밀어 오르게 했다. 소방복 없는 년이 무슨 자식복을 기대하겠는가. 겨울밤이 시름 깊게 고요했다. 그 겨울밤에 깊게 잠을 자본 지가 언제인지 노파는 까마득했다. 이제는 일상화되어버린 고통이 오히려 노파는 친구처럼 느껴졌다. 이 병이 나아버리면 노파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라디오에서 해소기침에 좋다기에 3시간을 걸어가야 하는 마을까지 내려가 수세미 씨를 구해와서 심었다. 여름 내내 마당가를 노란 꽃마당으로 만들어주던 수세미의 생명력은 노파에게 희망의 꽃으로 피곤 했다. 추석이 지나버리면 수세미에 물이 말라버린다고 해서 추석 전에 수세미 줄기에 빨대를 꽂아 수세미 진액을 뽑아냈다. 참으로 못할 지심을 알면서도 죽는다고 소리치지 않으니 별 가책도 없이 수세미를 말려 죽였다. 수세미액을 두어 달 동안 줄장 마셔댔다. 그것의 효염인지는 몰라도 한동안 그 증세가 많이 호전되는 듯도 싶었다. 잠 한숨 못 자고 밤을 새우기도 했었는데 수세미 즙을 마시고부터는 간간이 단잠을 자곤 했으니까. 하지만 노파는 알고 있었다. 이 병은 자신이 조승까지 데리고 가야 할 길동무라는 것을. 노파는 곰방대에 불을 붙였다. 라디오에서 50년 만에 내리는 큰 폭설에 대해 속보를 계속 내보내고 있었다. 라디오는 겨울밤을 나게 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였다. 세상 소식을 전해 듣게 하고 때로는 웃을 일 없는 산속 두 사람을 빙글에 웃게 만드는 것도 라디오였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노파는 그 라디오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 밥을 같이 먹고 같은 이불 속에서 잠을 자고 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해도 딸년과 같이 느낄 수 있는 건 오로지 라디오에서 들려주는 세상이 아닐까. 비록 딸년은 나름대로 세상에 대한 소망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라디오가 있으므로 둘의 생활이 조금은 넉넉해지고 덜 외로운 것이라 노파는 생각했다. 라디오 속의 세상은 노파도 볼 수 없고 오직 듣고 느끼기만 할 수 있었으므로 담배를 끊으셔야 합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초입에 보건소가 있었다. 보건소장이라는 그가 그렇게 말했었다. 처음에는 그 보건소장이라는 이가 이곳 산속으로 노파를 찾아왔었다. 덩치가 큰 오토바이를 부르릉거리며 그는 친절한 미소까지 지어가며 잘 돌봐드리겠다고 노파의 손을 잡았었다. 노파는 그에게서 듣는 길들여지지 않은 친절에 눈물까지 흘리며 감사했다. 할머니처럼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보건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임무가 바로 그것이고요. 자신 때문에 힘들게 산속까지 발걸음을 하는 젊은 사람이 고마워 노파가 미안해하며 사양했을 때 그는 그렇게 말했다. 사실상 노파의 병이 주사 한 대 맞는다고 나아질 병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노파가 더 잘 알고 있었다. 야간 봉지 먹고 안 먹고는 그리 중요하지가 않았다. 그래도 노파는 보건소장이 산속 오두막을 찾아올 때마다 자신의 증세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려 애를 썼다. 그 앞에서는 넘어오는 가래도 기침도 참고 삼켜 넘겼다. 자신의 방문이 헛걸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그 약속은 반년도 못 가 노파를 실망시켰다. 컥컥컥. 일주일에 한 번 보건소로 나오십시오. 5개월쯤 지났을 때 사실어지는 노파를 향해 노파의 고통만큼이나 일그러진 표정으로 보건소장은 말했다.
일정이 너무 바빠졌다고 했다. 담당해야 할 지역이 배로 늘어났다고도 했다. 이곳 산속에서 마을로 가려면 허리가 굽고 숨이 차서 10분을 걷고 10분을 쉬었다 가다 보면 노파의 걸음으로는 3시간이 넘게 걸렸다. 그 길을 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통을 참고 지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죽으라는 표현임을 노파는 알고 있었다. 더구나 오토바이로 내달리면 채 20분도 안 걸릴 거리라는 것을 누구보다 그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그런 말을 하는 보건소장이라는 작자는 자신을 포기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라고 노파는 알고 있었대. 가만히 생각해보면 보건소장이라는 작자의 허울 좋은 배려에 심통이 나기도 했지만 노파는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했대. 아무런 통보도 없이 발길을 끊을 수도 있건만 그래도 이에까지 와서 그런 형편을 말할 수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배려하는 거라고 노파는 받아들였다. 의사라는 놈들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지 그냥 설명만 하고 진찰만 하기 위해 공부를 하는지 노파는 의문이 생겼다. 이를테면 생사를 지켜지는 아픔을 느끼는 환자에게 그들은 그저 참으라는 얘기밖에는 무슨 말을 더 해주겠는가. 숨도 쉬지 못하는 사람에게 숨을 쉬세요 한다고 숨이 쉬어지는가 말이다. 그들은 환자의 고통을 배웠을 뿐 공유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것은 아닐까. 그걸 보면 의사들의 이론이 병을 치료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노파는 믿고 있었다. 노파는 자신이 앓고 있는 해소기침에 대해서는 그 허울뿐인 보건소장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기껏해야 남들이 만들어 놓은 약이나 소개해주는 중매장이에 지나지 않는지. 사실 진료라는 것도 그랬다. 병을 진단하는 것은 기계이지 의사 본인들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들은 기계에 나타나는 병명을 알 뿐이고 수술이나 약을 배운 대로 처방할 뿐이다. 약은 약사가 제조하고 약을 만드는 이도 의사는 아니라는 말이다. 사실상 노파가 보건소장을 기다린 것이 약이나 치료를 받기 위함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을 터였다. 라디오가 아닌 사람의 말소리가 듣고 싶었다.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웃고 싶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가슴을 쓸어내린다. 치밀어 올라와 답답하던 가슴이 조금은 진정이 되었다. 산에서 도라지를 캐서 달여 마시기도 하고 수세미액도 받아서 마시기도 하고 밥풀이도 푹 삶아 그 물을 마시기도 했다. 물론 입소문을 통해 알게 된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한다고 해도 다 나아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처음엔 그런 방법으로 효험을 많이 보았었다. 보건소장을 졸라 두 달치 약을 받아놓고 증세가 많이 심할 때는 그 약의 기운으로 버티곤 했다. 약을 먹으면 잠깐 동안 편안할지는 모르지만 약을 먹고 나서 속도 아프고 또 금세 다시 증세가 재발하기 일수다. 그것이 치료제가 아닌 진통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했다. 보건소상의 말대로 담배를 끊으면 훨씬 좋아지리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어차피 이런 증상의 원인이 그 담배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50년 동안 하루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인생의 동반자인 담배를 멀리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담배를 끊어서 1년을 더 살 것인지 2년을 더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담배 없이 몇 년을 더 살아있다는 게 노파로서는 별 의미가 없기도 했다. 노파에게 있어 세상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견뎌내고 있는 중이었다. 흑인 딸년을 생각하면 그렇게 단순하게 삶을 포기할 처지도 아님을
노파는 잠깐씩 잊어버리곤 한다. 오늘따라 문풍지의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요란스럽다. 일부러 라디오의 볼륨을 올렸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눈으로 덮여 차들도 사람들도 멈춰서 버렸다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다. 담배를 한 개비 입에 물고 성냥을 그었다. 노파의 경우 약보다는 그 담배가 진통제 구실을 하곤 한다. 자지러질 듯 숨이 차오르며 기침이 날 때는 담배를 한 모금 들이마시면 오히려 개운함을 느끼곤 하는 것이다. 담배개비 끝에서 붉은 불씨가 들썩거리고 있다. 이때 한숨이라도 자두어야 한다. 그래야 이 긴 겨울밤을 지낼 수가 있다. 산속의 겨울밤은 영원히 잠들지 않을 듯 소리가 요란했다. 자꾸만 자꾸만 숨이 차오른다. 청사 조롱이 걸렸다. 소녀의 뺨에 이마에 연지곤지가 찍어졌다. 소녀는 자신의 몸을 한 가지도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불편했다. 신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지 못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면사무소의 석이라는 것과 썩 멋쟁이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마을 처녀들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할 만큼 소문난 한량이라는 것도 소문으로 들었을 뿐이었다. 눈이 있건만 한 번도 신랑 될 그이를 마주보지 못했다. 그것은 수줍음 이전에 여자라는 이름 앞에 붙은 묵시적인 계명이 아니었을까. 붉은 빛이 방 안의 기운을 더 뜨거움으로 느끼게 했는지도 몰랐다. 신랑은 말 한마디도 소녀에게 건네보지 않았다.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초야를 치렀고 그렇게 소녀는 지엄이가 되었다. 결혼을 하고 같은 이불을 덮고 누워서도 새댁이 된 여자가 신랑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던 것은 쳐다들을 낳고 나서였다. 이제는 시집에서 뼈를 묻어야 함을 실감한 것도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고 온몸이 나른해질 만큼 행복함을 느끼게 하는 그 아들을 낳고부터였다. 자신에게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가족이 생겼다는 것, 부모에 의해 지배되어져 왔던 삶이 이젠 자신의 의지로 가꾸고 매만져야 한다는 것, 여자는 두렵기도 했지만 행복했다. 남편은 언제나 책을 손에 들고 있었다. 밥을 먹을 때도 하다못해 볼일을 보러 변소에 갈 때도 남편의 손에 쓰는 책이 떠나지 않았다. 남편은 참으로 잘난 사람이었다.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해서 유식했고 어디로 가나 눈에 확 들어오는 훤칠한 미남이었다. 하지만 여자는 남편의 그 잘남이 자신의 인생을 그토록 불행하게 할 거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남편에게서 잔성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도 그 잘남에서 오는 표현되지 않는 과묵함 이련이 오히려 쏠랑대는 남자보다 얼마나 무게 있는 신사의 모습인가. 여자는 그렇게 자신을 설득시켰다.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럽기 그지없는 남편과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은 남부러울 것 없었던 여자의 삶에 불청객이 끼어든 것은 아들이 막 두돌이 지났을 때였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복병이 그렇게 자신을 넘어뜨릴 거라고 어찌 상상이나 해보았겠는가. 월북이라니, 월북이라니 말이다. 남편은 자신이 아들과 아내가 있는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현실을 그렇게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었을까? 남편은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을까? 남편이 홀연히 사라져버리고 망연히 앉아 그녀는 그런 질문을 허공에 대고 해보았다. 다 부질없는 것인 줄 알면서 그것이 왜 그리 궁금했을까? 남편에게도 가슴이 인생의 전부이기를 바란 마음이 욕심이었을까? 모든 이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평범함이 남편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삶으로 여겨졌을까? 남편의 가슴 속에 언제부터 이 나라의 체제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 사상이라는 거창한 의식이 있었을까? 단 한 번도 아내나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내비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여자는 그마저도 남자다움의 듬직함으로 뿌듯해했었다. 말 많은 남자는 참으로 가벼워 보였으므로 남편의 월북으로 그녀의 생활은 자유롭지 못했다. 모든 생활이 남편과 연결되어 잊을 래야 잊을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뒤죽박죽 한순간의 엉망으로 엉켜버린 삶은 풀 수 없는 매듭만을 계속 만들어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멈추지 않는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자신의 무력한 삶의 회의를 가지곤 했다. 아마 그때부터일 것이다. 그녀의 가슴앓이 병이 시작된 것이 이걸 먹으면 좀 가라앉을 게다. 방 뇌기퉁이를 헤매며 고통에 못 견뎌하는 며느리를 보며 안쓰러운 표정으로 시어머니가 내어준 것은 약이 아니라 담배였다. 약이 귀했던 시절이었다. 병원이 내 집 드나드는 것처럼 쉬웠다면 애초에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을 일이었다. 시어머니의 말대로 담배는 확실하게 효험이 있었다. 가슴앓이가 올라올 때 담배를 한 모금 빨면 그 정성이 가라앉았다.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사는 일은 참으로 길고 어두웠다. 다시 만날 기약 없는 남편을 기다리는 일도 지치는 일이었다. 그래도 그렇게 조금씩 적응이 되고 있었다. 도시 살림이 아니라 부지런만 하면 굶지는 않을 수 있었다. 누군가의 감시를 받고 살아감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자연스럽게 살아야 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 사랑. 그것은 해수는 안 되는 사랑이었다. 통속적인 사랑이었다. 지켜질 수 없는 남자의 약속을 믿었던 여자의 가슴에 더 큰 응어리만을 만들어준 사랑이었다. 남자가 자신이 있어야 할 가슴으로 돌아가 버리고 알게 된 생명의 잉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그녀에게 미애의 존재는 도망치고 싶은 현실이었으리라. 잉태된 생명을 지워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질긴 생명은 유지되었고 끝내 그때의 부주의가 딸을 눈물게 했음을 어미는 알고 있었다. 그렇게 딸 미애가 그녀에게로 안겨서 왔다. 세월은 무심했다. 자식들이 잘 살아주는 것에 여자는 나름대로 삶의 착을 느꼈다. 비록 몸은 고달팠지만 까버린 남편이 아니어도 충분히 행복했고 만족스러운 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다. 여자 혼자서도 이렇듯 반듯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음에 스스로도 뿌듯했다. 하지만 그런 뿌듯함은 아들 녀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뿐이었다. 사관생도가 되기를 바랐던 아들아이는 월북한 아버지의 존재를 알아버렸고 그런 현실이 자신의 인생을 묶어버릴 거라는 것에 절망했고 분노했다. 자신의 삶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몰리는 현실 앞에 아들은 처절하게 절규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아들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어미의 심정을 무엇으로 표현하겠는가. 지아버지를 그대로 빼다 놓은 듯 닮았던 아들, 그 아들이 죽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사고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들은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 거라는 것을. 여자는 꼭 짜인 불행한 연극 극본 속에 자신이 주인공으로 열연하는 배우 같다는 생각을 했다. 남편도 없이 그 아들을 기둥 삼아 살아온 자신의 인생의 버팀목이 그렇게 한순간에 픽 하고 쓰러져 버리는 것에 여자는 단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함을 느껴야 했다.
아들이 왜 어떻게 죽었느냐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절대로 그녀를 찾아와서는 안 될 불행이건만 여자는 찾아온 그 불행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오히려 담담해졌다. 언제나 자신의 인생 도처에 깔린 불행의 그림자를 밟고 있는 듯한 그래서 자신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올가미를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그녀의 그런 최면에 걸려 있었다. 여자가 이곳 산속으로 들어온 것도 그 때문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게 싫었다. 억세게 팔자가 사나운 여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람들 속에서 그 많은 동성의 시선들을 견뎌낼 자신이 없었다. 인생을 남과 비교하며 살다 보면 자신의 비참함을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참으로 질긴 세월이었음을 회고해 보곤 한다.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 준 것이 남편도 아닌 아들도 아닌 딸도 아닌 다름 아닌 남들은 건강에 해롭다며 목숨 걸고 말리는 담배였다.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질긴 혈연이 어디까지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질지 미애는 아득했다. 사관학교를 소망했던 오빠가 얼굴도 기억할 수 없는 아버지라는 이름의 사람 때문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키워왔던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갇혔을 때 미애는 장난인 줄 알았다. 연좌제라는 이름이 생소해서 정작 그 말은 북한이나 사회주의 나라에서나 사용하는 용어인 줄 알았다. 전혀 대비하지 못한 상황에 미애나 그녀의 오빠나 어미마저도 정체성의 극심한 혼란을 겪어야 함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다. 좌절된 꿈에 대한 상실감에 방황했던 오빠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지만 않았어도 미애는 삶을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았을지도 모른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오빠는 미래를 잃었고 어미는 그 미래를 가진 오빠를 잃었다. 그 혼란 속에 미애는 자신에게 다가올 암울함을 먼저 느꼈는지도 몰랐다. 어미의 애달픔을 모르는 건 아니었다. 아니,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에 미리 자신을 향한 기대를 포기하기를 바라고 했던 반항일 수도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도 하지 않고 남자와 살았다. 어차피 자신에게 평범한 행복이 주어지는 행운은 기대하지 않았기에 막 살기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남자는 그녀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 했다. 아무렇게나 만난 남자가 그렇게 자신을 아껴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었다. 그것은 남의 행복을 빼앗은 듯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미애는 생각했다. 그녀를 사랑했던 남자, 행복을 주고자 했던 그 유일한 남자를 미애는 감당할 수 없었다. 허공에 떠있는 행복을 붙잡기만 하면 될 것을 그녀는 애써 고개를 돌려 외면했다. 끝까지 그와 함께 그냥 갔더라면 미애는 행복했을까? 가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본다. 그가 끝까지 자신을 책임져 주었을까? 어느 날 날벼락처럼 앞을 볼 수 없는 장애가 찾아왔을 때 그는 미애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해 주었을까? 미애는 고개를 저었다. 조금씩 눈이 멀어가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저 미애가 자신에게서 도망가는 것만을 가슴 아파했던 남자. 미애는 자신의 병이 어머니의 한숨이라고 느낀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 그것의 실체를 표현만 못할 뿐 어미도 암묵적으로는 그런 딸의 불행에 대해 뼈가 아리는 회한을 갖고 있음이었다. 어미는 미애가 남자와의 생활을 청산하고 헛개비 같은 모습으로 산속으로 찾아왔을 때도 미애에게 아무런 말도 묻지 않았다. 미애를 부둥켜 안고 울지도 않았고 계속 이곳에서 살 거냐고 묻지도 않았다.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뿌옇게 보이던 어미의 얼굴을 그렇게 마지막이라도 볼 수 있었던 것을 미애는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 조금만 늦게 찾아왔어도 평생 어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으리라. 남자는 미애를 말없이 바라만 볼 뿐이었다. 그녀를 잡으러 달려오지도 않았고 그녀 또한 그를 피해 달아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 한 번도 그녀에게 보여준 적 없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남자는 미애를 바라만 볼 뿐이었다. 어미는 잔치장을 봐야 한다며 버스를 타고 있었다. 같이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미애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말을 하려고 마른 침을 삼켜보아도 입술이 열리지 않았다. 미애는 캑캑거리다 잠에서 깨어났다. 벌써 구들이 식어 방 안 공기가 썰렁한데도 등에서는 땀이 흥건했다. 전혀 두렵지 않았는데도 기분은 아주 나빴다. 몇 시냐고 나식하게 물었다. 어미는 조용했다. 잠이 들었다 해도 그 기척이 전해졌을 텐데 어미는 미애의 곁에 없는 것이 분명했다. 어미는 밤귀가 밝을 뿐 아니라 지독한 코골이를 하니까 밤새 켜놓았는지 아니면 새벽에 켰다 잠깐 어디 볼일을 보러 나가면서 끄지 않았는지 라디오에서는 밤새 내린 눈으로 인한 세상을 보도하고 있었다. 미애는 얼른 일어나 이불을 젖혔다. 이불기로 느껴져야 할 무게가 없었다. 미애는 방문을 열어 젖혔다. 시린 공기가 쏴 하고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부엌에 있다면 어미는 말할 것이다. 일어났으면 밥 먹자라거나 그렇지도 않다면 무쇠 솥뚜껑이 컹컹거리거나 달그락거리며 그릇 부딪히는 소리나 도마 위에서 서걱거리는 동치미 무 써는 소리가 들릴 것이었다. 늦은 아침 시간이라면 미애는 귀를 기울였다. 귀에 익지 않은 소리가 차분했지만 그것이 어미의 움직임이 아니라는 것을 미애는 알고 있었다. 분명 누군가가 오고 있는 듯 했다. 눈이 멀고 나서 미애는 귀가 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눈으로 보아야만 알 수 있는 세상이 있는가 하면 눈을 뜨고 있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세상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처럼 소리는 절대로 눈을 뜨고는 볼 수 없으니까. 미애는 곧 더듬거리며 삐걱이는 마루장을 타닥 두들겨 보았다. 어미가 가까운 곳에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고 어미는 그 소리를 들으면 곧 미애에게로 달려올 것이었다. 그러나 그 믿음 너머로 숨을 그리는 불길함을 그녀는 애써 무시했다. 얼핏얼핏 스쳐 올라오는 그 싸늘함이 미애는 몸살이 처지게 섬뜩했다. 그것은 금세 흘러내린 눈물마저도 얼게 만들어버리는 혹한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눈을 뜨고는 느낄 수 없는 그 감각이 미애는 불길했다. 마루장이 얼어있다는 것은 소리의 둔탁함으로 짐작이 되었다. 마루에 누군가 앉았거나 누워있으리라는 느낌, 흠칫 놀라 뒷걸음으로 한 발짝 물러앉던 미애는 하마터면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그러다가 앞으로 팔이 밀리며 손끝에 집히는 그 무언가에 미애는 화들짝 본능적으로 팔을 움츠렸다. 닿은 듯도 했고 닿지 않은 듯도 한 손끝에 느껴졌던 감각, 그 손길에 전해지는 시린 기운이 미애의 전신을 쌓아놨다. 얼어있는 걸레라고 하기엔 무게가 느껴졌다. 미애는 마음을 가다듬고 한쪽 다리를 뻗어보았다. 물체였다. 분명 발끝에 느껴진 감각은 물체였다. 길 잃은 강아지가 이 산속 오두막까지 들어와 마루 끝에서 얼어 죽은 건 아닐까. 순간이지만 미애는 그렇게라도 밀려오는 불길한 예감을 들어보고 싶었다. 애써 그 예감을 부정해야 할
설득력 있는 핑계거리를 찾아야 했다. 어미가 빨래를 했던가, 다듬이 위에 이불 호청을 올려놓은 것은 아닐까. 그러나 미애는 고개를 저었다. 꽁꽁 얼어버린 겨울에 이불 빨래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물이 이 산속 어디에도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했다. 어쩌면 이 산속 생활은 겨울잠을 자는 것과도 같았다. 오로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만이 존재할 따름이었다. 그러면서 미애는 심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억지로 떠올려 만들어지는 생각에 대한 도리질이 아니라 예감을 기정사실화 해야 한다는 부정에 대한 도리질이었다. 마루 끝을 더듬었다. 기둥을 붙잡고 대돌로 내렸었다. 사리문 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손님처럼 한무더기의 바람이 몰려왔다. 아, 눈이 오고 있었구나. 뺨에와 부딪히는 차가움이 바람이나 사람이 아니라 눈송이라는 것에 미애는 잠시 마음이 놓였다. 어쩌면 이곳에서는 사람이 더 무서운 존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까지 혼자라는 막막한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리던 마음이 조금은 훈훈해졌다. 어미가 아닌 또 사람이 아닌 한낱 눈송이에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자신에게 미애는 스스로 적응해 가고 있었다. 미애는 자신이 어미를 찾아 이곳으로 오기 전까지 어미가 느꼈을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자신의 아비에 대해서나 그녀가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죽은 영감에 대해서 은근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미애가 어미 품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미는 영감을 얻었다. 하루만 끼니를 굶어도 곧 숨이 질 것 같은 비루종 신세인 영감과 어미는 12년을 살았다. 봄이면 뱀을 잡으러 다니는 땅꾼들이 며칠 묵고 갔다. 나무를 캐러 다니거나 심을 보러 다니는 이들도 심심찮게 들렸다 가곤 하는 곳이 노파의 오두막이었다. 그들만이 라디오가 아닌 사람의 웃음과 사람의 숨소리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겨울이면 인적 드문 깊은 산속이라 찾아올 손님이라고는 하늘에서 내려 보내주는 다양한 바람들 뿐일 수밖에 없었다. 새바람이 불면 어김없이 비가 동반되었고 한이바람 끝에는 추위가 오곤 했다. 어미는 바람의 방향으로도 일기를 예견하곤 했다. 여름에는 싸늘한 바람이 불면 비가 왔다. 개구리가 울어도 비가 왔고 꿩들이 울어대면 바람이 불었다. 가을이나 겨울에 바람이 불지 않고 포근하면 서리가 많이 내린다는 것을 미애는 어미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변화도 전해오는 감각으로 또는 느낌으로 알 수가 있었다. 그것은 사물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눈이 먼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주신 신의 선물이라는 것에 미애는 감사했다. 그러나 그 느낌에 사로잡혀 있을 여유가 없다는 것을 미애는 알고 있었다. 불러도 아무도 대답해 줄 리가 없다는 것에 오싹하는 한기가 느껴졌다.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어미의 부재에 대해 생각을 해 보았던가. 자신이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을 심정적으로라도 염두에 두었었던가.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었을까? 해소 천식의 가슴앓이까지 여름만 빼면 어미는 봄, 가을, 겨울까지 굴룩거렸다. 심할 때는 꼴깍꼴깍 숨이 넘어갈 만큼 가쁜 숨으로 생을 지탱해왔다. 그것이 죽음으로까지 이르리라는 생각을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했을 것이고 또 그에 대한 대비도 미리 했을 것이었다. 왜 미애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했으리라. 애써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기에 아예 부정하고 있었던 건지도 몰랐다.
미애는 마루 끝에 걸쳐 엎드러진 어미를 끌어안았다. 체온이 느껴지지 않았다. 원체 마른 육신이라 나무 토막을 아는 듯 딱딱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얼어서 그럴 거야. 따뜻한 방에서 녹이면 금방 풀어질 거야. 그러면 다시 숨도 쉴 수 있을 거야. 산속의 기온은 변덕이 심하다. 어느 해든가 김장을 하기도 전에 추위가 몰려왔다. 며칠 전까지도 반팔을 입었었는지라 월동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지 않았었다. 어미를 따라 나간 산 다랑이 밭에 배추가 꽁꽁 얼어 있었다. 볼 수는 없었지만 손에 만져지는 감각으로 얼마나 얼었는지 짐작이 되었었다. 이젠 망친 김장 농사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미는 기다리고 있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날씨가 풀리기를 어미는 기다리고 있었다. 얼었던 배추가 녹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어미는 믿었다. 미애는 그런 어미가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얼었다는 건 숨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미애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공상과학도 아닌 다음에야 어찌 얼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는가 말이다. 그러나 어미의 말대로 정말로 꽁꽁 얼어있던 배추가 마술처럼 살아난 것이었다. 어미는 그 배추로 김장을 해 그 겨울을 났다. 어미도 그렇게 몸이 녹으면 다시 숨을 쉬고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최면을 걸듯 어미를 마루 위로 끌어올린 미애는 어미를 방 안으로 밀어넣고 이불을 덮었다. 이미 얼어버린 다리가 장작개비처럼 느껴졌다. 군불 기운은 이미 사라졌어도 방 안은 마루보다는 훈기가 있었다. 성냥을 어디다 두었던가? 방문을 꼭 닫고 부엌으로 나온 미애는 성냥을 찾았다. 한참을 선반 위를 더듬거렸다. 어미가 어느 날인가 그렇게 말했던 것 같다. 성냥은 선반 위에 있다고. 성냥갑을 찾아든 미애는 나름대로 능숙하게 솔가리를 하나라마나 아궁이를 찾았다. 하지만 아궁이가 아궁이인지 어림되지 않았다. 몇 번을 손을 내서 본 뒤에야 손에 그름을 달고서 아궁이를 찾았다. 성냥개비가 몇 번씩 화약 냄새를 내는가 싶더니 손끝에 불기운이 전해졌다. 어미가 있을 때 좀 더 손에 익혀둘 것을 때늦은 후회였다. 일시에 깜깜해 있던 세상이 환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불작대기를 아궁이에 넣고 살살 저었다. 솔가리를 그 아궁이 속으로 쑥 밀어넣고 부엌 바닥을 더듬었다. 어미가 쌓아둔 장작이 있을 터였다. 미애는 장작을 몇 개비 아궁이 속에 넣었다. 잘 마른 장작이라 이내 타닥거리며 부디 장작개비로 옮겨붙는 소리가 들렸다. 귀신에 홀린 듯 미애는 누구도 알아듣지 못할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어미를 따뜻하게 녹여야 했다. 뜨거운 기운이 확 미애에게로 달려들었다. 미애는 본능적으로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활활 거리는 불길이 거세졌다. 무작정 아궁이 속으로 밀어넣었던 장작이 너무 많았던 듯 했다. 불길은 무엇이라도 태울 듯이 거셌다. 불이 타오르는 소리는 무서웠다. 미애의 온몸이 녹아내릴 듯 했다. 이제 방구들이 따스하게 데워지면 어미의 얼어있는 몸도 녹을 것이다. 더듬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날씨가 포근했다. 뺨에와 내려앉은 눈송이의 감촉이 포근했다. 미애는 마당가로 내려갔다. 푹신한 감촉이 느껴졌다. 어느새 소복에 쌓인 눈이 미애의 발목을 덮었다. 미애는 가만히 눈에 귀를 갖다 대어 보았다. 익어 있던 볼이 싸한 한기를 전해주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방 안에 이불로 덮어두었던 어미가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미애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어미가 입고 있는 하얀 한복은
이 세상에서 미애가 본 어미의 가장 아름다운 치장이었다. 눈꽃놀이가 시작되고 있었다. 미애를 어미를 환영하는 눈꽃이 폭죽처럼 터지고 있었다.